커피 기계 마감 청소 수동 또는 자동으로 청소 후 내가 청소를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잘 못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샤워 필터를 빼는 공구가 있습니다. 이 공구를 이용해서 위에 샤워 필터를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사를 풀면 위에 샤워 필터와 뭉치가 같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샤워 필터가 빠졌습니다. 이거 만지실 때는 아주 뜨겁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장갑이나 행주를 이용해서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상당히 깨끗하게 지금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가 잘 이루어지면 청소가 잘 되기 때문에 자주 매일 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이렇게 한 번씩 확인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아주 청소가 잘 되어 있는 상태네요. 지금부터 그룹 가스켓 교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가스켓은 바리스타라면 누구나 일상적으로 교환을 해야 될 부속입니다. 언제 망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께 항상 숲의 아파트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그룹 가스켓입니다. 이 그룹 가스켓은 압이 새는 것을 방지해주는 부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언제 교환할 건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것은 순 아닙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망가졌을 때 그때 교환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지금처럼 고무가 굉장히 많이 패였습니다. 오래 사용을 하면 가운데가 이렇게 골이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 이제 나타나는 부분은 그룹이 과도하게 90도가 있어야 되는데 과도하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럴 때는 포토 필터가 망가질 수가 있고 또 그룹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가스켓 관리를 잘 해주셔야 포토 필터나 그룹이 망가지지가 않습니다. 또 너무 경화되면 딱딱해지면 포토 필터를 돌렸을 때 90도가 안 되고 더 이상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또 교환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는 어때요? 탄력이 느껴지지 않고 나무에다가 대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는 교환을 해 주셔야 좋습니다. 또 커피를 추출할 때 이 옆쪽으로 물이 새는 경우 그때도 교환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압이 새어버리면 커피 기계에 받을 압이 밖으로 새어 나가기 때문에 어떤 구박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커피가 짜주질 못합니다. 그럴 때 새 것으로 교환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룹 가스켓을 한번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샤워 필터를 먼저 풀어줍니다. 이때도 기계는 항상 뜨거우니 항상 장갑이나 행주를 대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윗불에 있는 헝겊을 이용해서 가스켓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빼시고 새 가스켓을 포토필터 위에다가 이렇게 얼려 놓으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끼워주시면 아주 쉽게 조립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무 가스켓이 조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은 여러분들께서 항상 숲의 아파트로 갖고 계시다가 물이 새거나 이런 경우는 이렇게 쉽게 교환을 하시면 바로 영업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샤워 필터를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그룹 가스켓 교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